예, 25년 실적이 오춘봉입니다. 예, 오늘 목요일 10월 15일이네요. 예, 여기 중앙시장에 좀 나와 있어요. 예, 중앙시장에 뭐 문구용품하고 몇개좀살게 해서 나왔는데, 예,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예, 이짝저짝 천천히 걸으면서 예, 여기 스모프 치킨이네요. 장군님 닭. 예, 지금 낮 오후 2시경인데 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예, 대전의 명물 스모프치킨이죠. 여기는 바로 순대골목, 순대골목. 예, 순대골목에 예, 이렇게 손님들이 좌판에 앉아서 예, 편하게 순대를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순대국밥집이 많지만 대전의 명물은 중앙시장이 순대거리죠. 예, 순대거리 이렇게 쭉 하니 할머님들께서 예, 한칸한칸 잡으면서 예, 이렇게 탁주 한 잔, 그리고 순대 예, 이런 거 간단하게 한잔 반주하시는 분들 손님 맞이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참 대전하면 중앙시장이죠. 예, 중앙시장이 이렇게 목요일 낮한 2시경이에요. 2시경인데 뭐 전집, 순대집 아주 많으신 분들 예,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하는 모습이고, 예, 저도 점심을 요 근처에 간단히 먹었어요. 간단히 먹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홍어에 만 원이네, 만 원. 아주 맛깔스 없습니다. 그죠? 카드도 된다고 써있네요. 황태무침도 5,000원. 예, 가오리찜 만 원. 맛깔스 없습니다. 예, 이모님들 이제 국수 한 젓가락 식사하시네요. 예, 홍어회가 이렇게 많네요. 하여튼 뭐, 예, 중앙시장 왔으니까 기념으로, 예, 말랑말랑한, 뭐, 예, 자, 강정마을에서 강정이 이렇게 땅콩 강정. 예, 딱한칸한 칸에서 이렇게 판매하네, 이렇게. 참, 시장 나오면 사는 맛이 느껴지죠? 예, 고운 한복도 이렇게, 예,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잠깐 인사드리면서 오다 보니까, 예, 중앙시장 벌써 끝 무렵이네요. 이 시장에, 그렇고 힘든 시기, 이렇게 생동감과, 예, 살맛 나는 분위기가 잠깐 통해서도 느껴지네요. 하여튼간에 대전 중앙시장 와서 순대골목 그리고 간단하게 중앙시장 메인통을 걸으면서 우리 뽕스팸이랑 함께 인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또 라이브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실행이 오춘봉이었습니다. 쌈바간에 들어.